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해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반민족 친일파들의 과거를 통해 오늘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지난 1월 30일 서울고법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야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지난해에만 세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 등장하는 후지코시. 후지코시는 일본 전범 기업 가운데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 당시 경성 가정의숙에 재학 중이던 18세 김금진 학생을 근로정신대로 보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교장 황신덕과 부교장 박순천,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 교사들입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 자신의 어린 제자들에게 정신대 지원을 눈물로 호소했던 비정한 스승. 오늘의 주인공은 사진 속 경성 가정의숙의 교장 황신덕입니다. 숭이 여학교를 졸업, 일본에 유학한 후 시대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한 여성 언론인. 여성문제연구소와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에 참여한 여성운동가. 그러나 이러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에서의 그의 경력과 족적은 민족운동에 앞장서온 여성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각종 친일단체의 간부와 중책을 맡으며 저지른 친일 행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43년 매일신보에 어머니 책임 더한층 중대라는 심히 추악한 글을 싣는데요. MC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도 여성들은 이번 대동아 전쟁을 통하여 느끼고 배울 점이 많았지만 그 과감 위대한 행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위인들을 길러내는 어머니가 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병력 동원의 대상은 청년들이지만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 당시 유명한 여성 언론인이자 여성운동가로 불리던 황신덕이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황신덕이 1980년대까지 불렸던 수식어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자입니다. 1940년 경성 가정의숙을 시작으로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중앙여자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합니다. 1961년부터는 같은 학교의 재단인 추계학원의 이사장이 됩니다. 교육계 친일 인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친일 행위는 학생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었습니다. 1943년 10월 학도 지원병제가 공포되자 이들은 교육자 스승이라는 지위를 철저히 이용해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부모들을 설득해 어린 학생들을 학도병과 정신대로 내몰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금진 할머니의 사례로 볼 때 황신덕은 교육계 친일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에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저명한 여성운동가로 교육자로 평가받던 황신덕의 생존기록 그 어디에도 일제에 의해서 유린당한 한국 여성의 역사적 상처를 밝힌다거나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황신덕의 친일 과거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는 듯합니다. 2000년 추계학원은 철거된 황신덕의 흉상을 신축 대학원 건물 앞에 다시 세웠다. 2019년 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에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만 7개의 학교에 친일인사 7명의 동상과 기념관이 있으며 친일인사가 만든 교과를 사용한 학교는 모두 113곳이라고 발표했다. 여기까지 MC 노였습니다.